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 제가 지난번에 그 별다방에서 샤크 린트 라떼 이걸 한번 마셔봤잖아요. 제가 그때 야외 방송 한번 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샤크 린트 케이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귀여운 게 이렇게 컵에 담아져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오늘 한번 먹어보기로 하겠어요. 통일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는데 뭐라 써야 되나요? 현실적으로 쓰세요. 어차피 저도 언젠가는 통일은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하는 꼴을 보면 우리 세대에는 힘들 것 같아요. 자, 참고로 그 제가 이걸 별다방에서 이제 포장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거를 빨대를 안 주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이건요, 그 지금 제가 여기 덮여있는 뚜껑을 그 갖고 오면요, 안 열면 안 쏟아져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그 이제 녹차 그리고 우유 그리고 위에 에스프레소 샷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린티 라떼하고 카페 라떼하고 섞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 윗맛에는 커피가 나고 밑맛에선 녹차 맛이 나겠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마시기 귀찮아 가지고 이렇게 섞는 게 좋아요. 근데 솔직히 섞는 걸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섞으면 이게 조그맣고 귀여운 케이크예요. 이게 그 중간중간에 커피샷 들어가 있고 뭐 바닐라 크림, 커피 크림, 그리고 녹차 크림 뭐 이렇게 무스케이크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섞으면 녹차 색깔이 나요. 그리고 섞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얼음 덩어리 때문에 위에만 시원해요. 밑에는 전혀 시원하지가 그래서 섞어줘야 돼요. 네, 최대생님도 어서오세요. 어쨌든 이거는 결국 섞어야 돼요. 녹색 다방 우유야. 최대생님도 튕겼나 보다.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흔들면 뚜껑을 열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쏟아지진 않아요. 자, 어쨌든 이 밑에 가루는 어쩔 수 없고요. 하지만 빨대는 없지만 저는 얼마 전에 그 편의점에서 그 별다방 커피 거기서 마셨던 빨대를 되게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아, 카톡. 그래가지고 여기서 비록 빨대는 안 줬지만 이거를 활용할 수 있어요. 뭐 밑에 녹차가루가 좀 거슬리긴 하는데 그냥 마실게요. 그리고 이 샤크린티 라떼하고 케이스 그 콤보로 샤크린티 커피 케이크. 이거는 약간 떠먹는 케이크인가 봐요. 근데 포크를 주네. 녹색 빨대 녹색이 난무하네요 오늘. 아, 이거 사오느라 좀 허리가 좀 아파요. 어쨌든 어쨌든 뭐 미켈님 왔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생일 축하해요. 맞아. 자, 12시 되기 전에 한번 더. 여기다가 자, 그 소원 빌어요. 여기다 소원 빌어. 자, 케이크 모양 파손되기 전에 소원 빌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들고 있을게요. 이렇게 썸네일 찍으려고. 이렇게 썸네일 찍으려고 들고 있을게요. 아, 축하받으려고 온건 아니에요. 아, 근데 뮤켈님 되게 오랜만에 왔잖아요. 자, 어쨌든 자, 커피를, 네. 분명 이거 커피예요. 이거 마시면 되게 그거 나요. 커피 맛 나요. 여친 강님이야. 어? 여친 생겼어요? 자, 어쨌든
이제 이거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어요. 뜯어보는데, 오, 이거 약간 무스 케이크예요. 여러분, 저 써마니 썸을 타고 있어요. 거의 다 나처럼 될것 같은데.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타났으면 좋겠다고요. 써마니 썸이면 뭔가 그거잖아요. 뭔가 이제 약간, 아니, 이게 뭔가 설명이 좀 어려운데. 하여간. 혹시 그때 그 사람이에요? 뭐냐, 그 트레이너? 금요일에 만나요? 그건 아이유 씨 노래고, 아이유 씨 노래잖아요. 금요일에 만나요. 가끔 저 써먹어요. 금요일에 만나요. 그 노래. 해가지고, 아, 그건 아니에요. 하여간, 이거는 약간 그런 무스케이크 향. 그렇게 나는 거고. 아, 사진. 사진 찍으면서 서로, 그럴 수 있죠. 아, 진짜 금요일에 아, 부럽다. 그렇고요. 일단은 지하 1층을 다 먹었어요. 이게 무슨 그 게임에 보면요, 그 던전 있잖아요. 그 던전 그 지하 들어가는 그런 기분으로 먹고 있어요. 아이유 노래 들고 사진 찍어. 근데 이거는 진짜 분명 샷을 추가했는데요. 색깔은 커피 같지 않은데 맛은 녹차 맛이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날 듯 해요. 사진 찍으러요? 아, 타로까지 봤어요? 대박. 전에 뭐, 나 타로 쪽으로도 누군가 나한테 계속 연락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축하해요. 전 만날 사람도 없는데. 왜 미켈님이 왜 만날 사람이 없어요? 뭐냐, 방송, 내 방송 들어오잖아요. 내 방송에서 나를 만나잖아요. 타로를 봤는데 두달 안에 안 사귀면 저보고 연애를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그 하트 뜬게 연애 고장가? 그건 좀 약간 너무 심한 말 같고. 지 말이라는 게 하트가 안 뜨거든요? 나가지 마요. 거봐, 최대생님이 나가지 말래잖아. 자, 그러면 이제 지하 2층 던전. 헐, 진짜요? 진짜 그 연애 고자 맞는 거야? 헐. 아니, 요즘 그 게임 음악 중에요. 일본에서 만든 게임 음악 중에 연애 용자라는 게 있어요. 아니, 눈치를 못챈게 아니고 혹시 하트가 떠가지고 내가 추측을 해본 건데 맞았잖아. 약간 리듬 게임 음악 중에 연애 용자라는 음악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 하면서 한번 해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곡을 S를 받으면 애인이 생길까? 근데 S 받으면 애인 안 생겨요. 그래서 자, 이제 지하 2층을 먹어볼게요. 이해력 부족한 지태님. 헐. 지하 2층은 이거 브라우닝 빵 같아요. 약간 커피향인 것 같기도 한데.
남자도 지금 연애 사랑 쪽을 변해가고 있대요. 진짜요? 아, 성수신 딜레이 때문에 심한 건가? 어쨌든 나는 추측을 했어요. 왜냐면 그 하트 뜨는 게요,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다 같이 먹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게 포크를 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요, 한 번에 다못 떠요. 그래서 제 지하 1층이 커피크림, 그리고 지하 2층이 약간 브라우니 빵, 지하 3층이 약간 뭐냐, 지하 3층은 치즈크림 같고요. 지하 4층 다시 브라우니 빵, 그리고 지하 5층이 녹차 무스, 생각 뭐 그런 것 같아요. 무스 케이크처럼 지태님 지층 파그죠. 안 그래도 요즘 지진 때문에 무섭잖아요. 맞네, 이거 약간 치즈크림? 크림 치즈? 아니면 약간 그냥 진짜 크림 같아요. 바닐라 크림. 약간 그런 쪽의 크림 같고요. 다른 맛도 좀 먹어보기 위해서, 밑에 애를 먹어보기 위해서. 최대생님이 미킬님의 지금 취침 시간을 정해주고 있어. 뭐 굳이 뭐 사다 자요? 어쨌든 이거를 좀더 이렇게 섞어보고.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약간 이거를 산 다음에 좀 약간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약간 얼음이 녹아가지고 좀 물맛이 섞인 것 같아요. 헐, 군대다. 군대 아니잖아요, 여기.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녹차 크림도 한번 먹어보겠어요. 녹색도 난무하고 좋네요. 이거요? 어쨌든. 근데 오히려 녹차, 이거는 되게, 여기서 포크를 주면 떠먹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포크를 준다? 이렇게 딱 긁어 먹고요. 왠지 조금 깔끔하게 헹궈 먹고 싶다. 이건 조금, 좀 그런가? 왜냐면, 갑자기 나 여기 샷 그린티 라떼 여기다 살짝 부어보고 싶어, 부어보고 싶었거든요. 헹구려고. 아, 이거 통 귀여워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나중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뭐 꽂는 걸로 좀 쓸까? 하여간 일단은 씻어서 말리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